2035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제주도의 정책 핵심, 바로 그린 수소입니다. 제주도는 그린 수소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30메가와트 규모의 대규모 생산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500억 원 넘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국비 확보를 위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선 탈락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강탁균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볼 수 있는 그린 수소 버스. 그린 수소는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 에너지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행원에 있는 3.3메가와트 규모의 시설에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데 하루 1톤 정도가 최대입니다. 제주도는 이에 더해 12.5메가와트와 30메가와트의 생산시설도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규모가 큰 30메가와트 시설을 통해서는 2030년부터 연간 3,800여 톤의 그린 수소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탄소 에너지 정책의 확산,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 목표 달성을 제주가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30메가와트 그린 수소 생산 실증 사업의 총 사업비는 2,500억 원, 국비만 1,50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 확보 등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타 통과로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2030년부터 그린 수소를 대량 생산하겠다는 제주도의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제주도는 일단 30메가와트 규모의 사업을 단계별로 쪼개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실증 생산 시설을 제주에 구축할 수 있는 해법을 산자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2035년 아시아 최초의 무탄소 도시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가 양대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수소발전소와 대중교통 등 수소사회 전환을 위해서도 연간 6만 톤의 그린 수소 생산이 핵심 전제 조건인데 가장 규모가 큰 30메가와트 생산 시설이 첫 단계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